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돌아온 모어월입니다. 현재 개묘년에 모어월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천간 갑목부터 개수까지의 각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공통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공통 내용 잠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주는 음력이나 양력 딱 뭐라고 꼬집어서 이것만 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절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음력도 양력도 사실 아니고 어떤 쪽으로 주시더라도 날짜는 절기로 바꿔서 보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그리고 음력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달력들은 사회 공통적으로 양력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음력을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숫자는 양력으로 보시되 이것은 절기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어월은 인오술 운동을 하는 달이에요. 즉 4, 5, 미로 흘러가는 화의 운동이 강해지는 상황이죠. 화토가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화토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여기서 반대에 해당하는 금수의 에너지가 거의 무력화되고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되는 절기는 바로 망종으로부터 소서가 들어오는 바로 직전까지 이어져요. 양력으로 6월 6일 아침 7시 17분부터 7월 7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달의 흐름은 똑같지 않고 쪼개어집니다. 병화라고 하는 만모를 크게 확장을 시켜주는 에너지가 약 열흘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힘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얼어붙어 있었던 사주 또 축축한 사주가 있었다면 병화의 열기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행복해지겠죠. 또 기토가 중간에서 이제 금을 불러오기 위한 밑작업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6월 17일부터 26일까지의 약 9일 정도 기간에서 기토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월 27일부터 드디어 본기에 해당하는 정화가 약 11일 정도 작업을 하게 되어서 금을 녹이고 금을 이제 불러오는 과정. 아,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정사월에서 무어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경금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베이스의 흐름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갑목은 어떻고 을목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무어월은 이런 절기가 있었다. 절기 안에서 움직이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묘년의 무어월이기 때문에 천간에서도 어차피 무게로 인한 이 화해 운동 작업이 일어나고 또 계속 자수의 어떤 그 방해 작업을 받고 계셨다면은 무어월이 들어오면서 이 자수를 제거를 해주는 재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귀 쫑긋 화면을 봐주시고 화면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막 처리를 해둘 테니까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사실 자막 작업이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타를 다 확인하고 또 한자로 변환해주는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나가지 마시고 제 정성을 생각해서 좋아요, 구독 혹은 또 댓글로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사소한 커피값 정도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갑목입니다. 연월일시 첫 번째 순서이긴 한데 어떤 위치에 오든지 한 글자라도 이 갑목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무월이 진행이 되면서 인오술 운동을 하는 즉 화운동을 하는 월의 운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화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식상에 해당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 그것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관의 무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관이 무력을 하게 된다. 관이 무력하다. 이 얘기는 즉슨 어떤 나만의 어떤 사업 욕구라던가 또 어떤
기술을 한번 발휘를 해볼까? 이걸로 이제 발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즉 식상 중에서 상관 에너지에 속하는 정화가 아주 크게 팽창을 하는 득세하는 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정제에 해당하는 기토가 바로 걸록지의 환경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오월은 간목 입장에서는 천간의 편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간목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전혀 비겁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 정제가 걸록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바로 금전활동, 금전 또 경제활동 그리고 본인의 어떤 활동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또 자산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이 보장이 되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게 된다면 그 부분은 관의 무력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회사에서의 소속이라던가 누군가와의 동업의 부분은 상당히 불안해지기가 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금의 에너지, 관성의 불안성 때문에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 사업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장사, 사람들을 상대로는 대면, 비대면, 장사, 또 사업, 금전, 또는 어떤 기술 영업 하시는 분들 아주 괜찮은 달입니다. 그렇지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 함부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내가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첫 번째 갑목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약 10일 정도는 나름 난관을 겪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 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갑목 입장에서 그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또 기토가 9일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7일 정도부터 해서 갑목은 정화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11일 정도의 기간이 이제 7월 초까지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양보를 하신다거나 주변 분들에게 나의 재능을 기부를 한다거나 또 재능을 고스란히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월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내 노력 없이 기대기는 좀 불안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금전적인 상황에서는 식상과 재성이 나쁘지 않은 괜찮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금전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월은 을목에게 굉장히 유리한 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주 만세력에서 한 글자라도 천간에 을목이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월에서는 인오술 운동을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인오술은 화해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극에 달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양기를 또 여성분들은 음이라고 하는 이 음의 운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양의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왔을 때 여자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요. 여성분들이 좀 더 이득이 크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 모월은 천간에서는 정제가 지지에서는 식신이 그리고 을목에게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은 바로 병화, 기토, 정화의 에너지 영향을 순서대로 받는다고 쳤을 때 전제를 했을 때 여기서 식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왕성하게 또 편재에 해당하는 기토가 무오월에서 걸록지 환경에 놓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금전, 자산, 또 본인의 활동, 여러 가지 환경 등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정관의 이 금이 다소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화성이 떨어지는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관에 해당하는 경금의 상황이 무오월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속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는 기분이 좋을 때 막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이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는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사실. 오히려 대체적으로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식상 운동이 강해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는 시점이 여름에 이제 본인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준다거나 또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힘을 쓰기 어려운 사오미 환경을 깔아준다는 것이죠. 콕 집어서 을목만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정리돼서 나가는 시즌이 될 수 있어요. 흐름을 봤을 때에도 첫 번째 기간에서는 을목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기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인기도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편재의 영향으로 받아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을목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 본인의 사주에 와 있으면 좀 괜찮아요. 경금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이 정화의 영향 때문에 을목이 잘못하면 정화의 열기에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없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전체 흐름은 좋겠지만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상황에서는 어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낭비라던가 또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또 쌓아왔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흠이 잡힐 수 있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건강과 환경과 그리고 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오월의 행운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만세력에서 연월 일시 중에 한 글자라도 병화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묘년의 무오월입니다. 물론 무계합화의 어떤 화 에너지가 천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냥 월 에너지만 따로 보셨을 때에도 천간에는 식신이 지지에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병화에게 인호술 운동을 하는, 즉 화 운동을 하는 이 에너지 중에서 오화라고 하는 무오월의 이 환경지 자체가 병화를 크게 큰 환경으로 더 넓은 곳으로 옮겨다 주는 즉 이 얘기는 구설을 탄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오르내리게 되는 크게 전달되는 전파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표시한 재관의 에너지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달 자체가 금수가 불안해지는 상황.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꾸 튀어나가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뭔가 해볼까? 유튜브 해볼까?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볼까? 아니면 내 사업을 차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수익성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볼까?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이 현재 고민을 타파해 볼까? 수익성을 계속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금전의 흐름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다. 뭔가 목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방해 작업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도 무오월은 양인이 병화 입장에서는 양인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집도 자신의 어떤 의지 끈기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하게 되시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관성에 해당하는 수 에너지가 거의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돌파하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교육,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료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또 기술을 하나 익혀서 또는 본인이 이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교육, 의료, 기술로 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관에 해당하는 이 기토, 이 기토 상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5월에 들어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병화는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즉 관성의 테두리에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썩 유리한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리한 달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겠죠. 첫 번째로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환경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병화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시기에서는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길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은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괜찮아요. 6월 27일부터 7월 7일 정도까지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이 기간에서는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맞는 것,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을 맞는다거나 혹은 창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도둑질, 누군가가 자신의 영상이나 글에 대한 창작물을 혹은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대로 베껴가는 짓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조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월 하순부터 그 다음 월 초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어쨌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이제 마지막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병화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우선은 건강 불안보다는 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소속감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거, 금전을 모으기가 흐름이 다소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5월 한 달 동안은 내 무기를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다소 좀 노력이 필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상관이 천간에 지지에는 비견이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환경으로 인호술 운동을 하는 아주 뜨거운 흐름에 있습니다. 화 운동을 하는 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재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무력해지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혹시 양력 6월달에 이직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벌여야 되는데 이 능력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무리한 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직은 미루시는 것이 좋은 달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 분들은 구설에 놓을 수가 있는 달이에요. 관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서 5월의 이 상황은 해를 가리고 너무 높아지면 해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또 정화분들 중에서 사주 구조가 다소 축축하거나 또 자신의 용을 가리는 그런 불리한 구조를 가진 분들은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는 흔치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새로운 곳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직장인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이사를 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그다지 좋은 달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음양의 조화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짝사랑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일단 고정적인 활동과 수입에서의 이 재성활동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수입, 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불안해지는 기간입니다. 되도록 하던 거, 알고 계신 장소 이런 곳에 출타를 하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내가 모르는 곳,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 이런 시도들, 말 그대로 모험이죠. 모험, 새로운 시도 등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화가 첫 번째로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월 초순의 상황은 내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되고 또 다소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기간이고 실제 이 관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손해 또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5월에 빈도가 좀 높아요. 또 그 다음 월 중순에서는 정화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나올 수가 있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27일부터는 정화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오해가 좀 풀리고 또 안정적인 오랫동안의 문제들이 풀리는 결론을 맞게 되는 기간입니다. 건강은 회복이 되는 수순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고수는 일부 소수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재성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에서의 매끄러운 흐름이 없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며 저축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들은 많은 간섭과 방해로 인해서 무산될 수 있겠다. 또 이성과의 흐름도 짝사랑으로 끝날 수가 있으니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 것.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모월은 천간의 비견이 또 지지에서는 정인이 그리고 양인에 해당하는 환경이 이 오화기 때문에 무토에게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한 5월의 지지 운동 자체가 인호술 운동이기 때문에 화운동이 되게 강한 인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은 재성에 대한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여기 반대편에 있는 건강을 배당받고 있는 식상 운동인 금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달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현재 맡고 계신 분들은 운의 이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매출은 진전이 없어요. 또는 나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잘 풀리면 참 좋겠죠. 그러나 나만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식상금이 불안해지고 재성 수의 에너지가 무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소 소원해질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이 식상이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 요소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기간의 흐름을 보자면 무토가 처음에는 병화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약 10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새로운 일이 맡겨지고 새로운 환경이 놓여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곳에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약 9일 정도의 기간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간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화에게 무토가 영향을 받게 되는 약 11일 정도의 기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이 홀라당 이 정화에게 정화의 열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흉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성이 상당히 간섭과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섞이기가 어려운 조화성 또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무토분들은 이 무월 한 달 동안 경쟁에 놓이고 또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달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의 하락, 건강의 불안 요소, 또 본인에게는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한 달이기 때문에 6월달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직업 환경에서는 나름 저 사람은 최고다. 무토인데 굉장히 일을 잘한다.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따라다닐 겁니다.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런 고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무오월에 천간에는 겁재를 지지에서는 편인을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건강을 눈여겨볼 수 있는 이 금의 에너지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고요. 인호술 운동을 하는 달이다 보니까 화해 운동이 굉장히 왕성해져서 건강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찌그러집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금이 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마름이 이어지죠. 쉽지 않은 달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고요. 수의 에너지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은 수면 부족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성적인 질병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습진이라든가 또 갑상선 문제가 있는 이 목의 피부에 해당하는 질병들이 약을 써도 잘 안 들어요. 저 같은 그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좀 제법 되실 텐데 약을 써도 약이 잘 듣지 않는 그런 기간 중에 이 5월이 들어갑니다. 또 금전, 어떤 이 금전은 수입에 해당하죠. 열심히 일은 하는데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고정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고정비에 비해서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겨울도 아닌데 겨울에 저희가 난방비에 대한 또 상당한 압박을 많이 겪었잖아요. 겨울에 저도 백 몇십만 원이 나갔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만큼 다른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기토에게 이 모월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피곤하다. 대인관계가. 목의 에너지도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듣지, 몸은 좀 비실비실하지, 또 약은 잘 안 들으니까 사람들과 또 만남을 가지려면 짜증이 막 올라오고 이 재성 자체가 절퇴지에 놓이는 상황이고 무력해지고 또 식상도 비실비실, 재성도 불안해, 또 관성도 쓸만한 거 하나 있네요. 관성 중에서. 그게 뭐냐면 을목이에요. 을목 편관이 모월에서 그나마 장생지에 놓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기토가 좀 다른 부분이 힘들어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흐름을 한번 볼까요? 기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먼저 받죠. 약 10일 정도.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연인으로 따지자면 팬층이 생기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모님 또는 언니 또는 뭐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배우자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들어와요. 중간 과정에서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겠죠. 왜 그렇게 너는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어떤 공격, 지적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기간은 짧은데 이 지적을 조언으로 삼으면 상당히 좋겠죠. 좋게 말하면 조언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토가. 자, 마지막으로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11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목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기간에서는 뭔가를 쌓아서 만들려고 결과를 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결과를 보기에는 섣부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유지를 하자. 쉽지 않기 때문에 버티자. 이 마인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월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무리한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되도록 쉬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만 계셔주셔도 괜찮은 달이에요.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 그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크게 나를 탓할 사람은 없어요. 조금 기대셔도 괜찮아요. 나 힘들다고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토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천일기인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달이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호술 운동을 하게 되죠. 관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아주 왕성해집니다. 5월은 천간에서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또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여기서 화의 에너지, 특히 관성 상황에서, 이 오행의 상황에서 바로 정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어떤 모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모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류가 된다거나
말 그대로 가치가 무효화되는 무산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고 아, 변화를 일으키기가 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변화가 없는 한결같은 환경이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달이라는 거죠. 건강이나 자식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식에 해당하는 이 식상, 수의 에너지가 힘을 쓰기가 어렵고 또 이 재성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을목 정제만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다 보니까 나의 활동이나 고정적인 수입은 사실 변화를 막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잘 돌아간다는 거죠. 괜찮아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다만 갑목은 편제인데 내가 여기서 더 선을 넘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관계성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왕성하다 보니까 허튼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무월의 상황이 있어서 수목이 불안해지고 또 화토는 안정되다 보니 자 그래서 무월은 어찌됐든 흐름을 따라가고 좀 갑갑한 면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달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글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지언정 이 경금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유지가 되는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득을 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된다. 경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약 열흘 동안의 이 상황에 사주 구조가 이제 목화가 강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축축하거나 금수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좀 빨리 보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간 과정에서 기토에게 약 9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죠. 경금이. 이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됩니다.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7일부터는 경금이 정화에게 약 11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때는 경금이 신금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때 어떤 보상을 받을 기쁜 일이 또 예비가 되어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직급이 상승하는 상황인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수입이 또 직급과 함께 좋은 미래를 가지고 오는 상황에 놓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우선 경금에게는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무리에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건강 또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인자들이 지금 5월에 들어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잘 관리를 하신다면 개인적인 보상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무오월은 천간에는 정인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그리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우선 천일기인에 해당하는 인오에 이 화의 관성이 이제 관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오술 운동으로 신금에게는 이번 달의 결과가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스타트는 이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무력해지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관인만 소통이 되는 화토의 운동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사람들. 특히 이번 이 무오월에 만나는 사람들은 일과 관계된 사람, 나랑 오래오래 만나게 될 사람, 또 일 자체도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나랑 인연이 되는 사람들, 아주 오래 갈 사람들과 만나지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오월에는 정화가 아주 강해지는 상황인데 본인의 사주 원국에 천간으로는 임수가 또는 지지에서는 좀 떨어져서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해수가 하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이 정임 합이 이루어져서 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신금이 있어야 돼요. 유금이 만약에 사주 원국이 있다 신금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달 5월에 좋은 상황이 더 배가 되는 거죠. 나를 생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흐름을 보자면 신금이 병화에게 약 10일 정도 영향을 받는 이 상황에서는 한눈을 팔게 되고 게을러지고 또 다소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구설이나 시비에도 시달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9일 동안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질 수가 있어요.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많이 바빠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신금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11일 동안의 상황으로 이어져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게 되고 잘못하면 여기서 많은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사주구조가 나빠지면 유혹에 빠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내 사람들 하나를 보고 간다는 거죠. 이 달 자체가 인호술에 운동을 하는 상황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나의 의지로 엇나가지 않겠다. 그게 바로 무월에 생길 본인의 이점이고 또 상황입니다. 내 사람들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내 가족 또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나를 흠집내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금분들은 이번 양력 6월 달에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더 좋고 전반적으로는 월 초보다 이렇게 월 하순으로 중순이 넘어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굉장히 바빠지실 것이고 나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다소 불안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이제 정재에 해당하는 이 감목이 정재에 해당하죠. 이 정재 상황이 사지에 놓이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을목에 해당하는 편재가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정재 상황이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나 활동이나 이런 금전적인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답답해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자존심을 많이 굽히게 되거든요. 신금이 활용하려고 한다면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5월의 이 한 달 동안은 사람들과 잘 조화가 되면서 조언을 충분히 녹여서 나의 방향을 다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속에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은 많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시고 또 드시는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무리한 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술 운동을 하는 달이죠. 재성운동입니다. 무오월은 천간에는 편관이, 지지에서는 정재가, 그리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건강이 다소 좀 애매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달이고 여성분들은 자식에 해당하는 이 관객들이 다소 좀 애매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는 달이죠. 지금 현재 5월부터 6, 7, 지금 보시면 4, 5, 미 이렇게 지금 재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개묘년의 묘의 환경지 자체도 식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과 재성이 굉장히 융통이 잘 되는 본인의 수입이 왕성해지고 또 주변에서 임수가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요. 임수가 아니면 안 돌아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뭐든지 관여를 해야 되고 내가 명령을 하거나 내가 간섭을 해야 되고 내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좀 피곤해서 그렇죠. 다만 1인 기업이라든가 이 목의 식상이 이렇게 애매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독립적인 사업, 장사 여기서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동업의 형태 또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 직장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상승하는 달이거든요. 이 6월달, 5월에 피크가 된다는 거죠. 최고점을 찍을 거예요. 임수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처음 10일 동안의 기간에서는 새로운 일을 계속 맡게 되실 것이고 내가 직접 배워서 풀어나가야 되는 환경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기간에서는 약 9일 정도 기토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과 섞이고 또 간섭을 많이 받아요. 간섭과 방해를 많이 받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치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27일부터는 정화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 11일 정도 되겠네요. 이때가. 임수가 용기가 없거나 내 의견을 좀 잘 드러내지 않은 성향이라고 한다면 버럭하고 용기를 낼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고 어떤 모험을 할 수 있고 또는 평상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요. 깜짝 놀라게 주변인들이 임수가 저런 면이 있었어?
그러면서 색다른 모습으로 나를 봐주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임수 입장에서 재성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설 수밖에 없고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인기를 얻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이 수입 부분이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된다. 나설 일이 많으니까 움직일 일도 많겠죠? 이동도 많이 하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달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이득을 보기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대를 메고 리더 역할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요만큼 10분의 1만 했는데 수입은 10을 다 받아요. 이런 상황이죠. 이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역시 인오슬 운동을 하는 달입니다. 재성 운동이죠. 5월은 천간에 정관이 지지에서는 편재가 개수에게는 절제한 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화 속에 기토 편관이 신경이 쓰이는 달이네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재관이 안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왕성한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해당하는 식상이 굉장히 불안한 달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12달 중에서 6월달, 양력으로 6월달이 어떤 직업적인 변동 또는 본인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서의 큰 변화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이 화토의 오행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양력 6월달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실 거라는 거죠. 입장은 유리해지는데 기토의 영향이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 기토의 상황이 걸럭지에 놓이는 달이다 보니까 실제 개수 입장에서 명함은 번지르르한데 자랑할 만한데 겉으로는 아주 자랑할 만하지만 속으로는 연봉이 전 직장과 그다지 크게 자랑할 만한 부분은 아니더라.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자랑할 만하고 화려한데 속은 그렇지 않더라. 껍데기를 까보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과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달 자체가. 그래도 아주 큰 변화. 이득에 있어서는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내가 관여하게 되고 내 활동을 좀 더 많이 배려를 받게 되는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 10일 동안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변화가 상당히 큰 일들이 이어집니다. 또 직업이 변경이 된다거나 직장의 변동이 있다거나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좀 더 수입이 큰 포지션으로 옮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쓰이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9일 동안의 상황이 들어오게 된다면 외부의 간섭 또 외부에서의 어떤 외압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수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11일 정도의 기간에서 이제 노력은 하지 않지만 수입은 들어오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을 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지금부터 자막 작업을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영상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꼭 저희 수고스러움을 알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혹은 댓글에 땡스 버튼 후원으로 커피값 정도로만 저에게 후원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다음 기미월 뜨거운 여름의 달을 제가 준비해서 더 업로드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오늘 당겨서 보실 수 있으니까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